네, 반갑습니다. 남한산성과 검단산, 한강과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있는 청정하남 김상호 하남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닥터 헬기의 동반자인 이국종 교수님께서 마음의 감기,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느라 17년간 겪었던 스트레스로 항우울증 치료를 받고 음악으로 치유를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물들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닥터에게 정신으로 함께 꽃피고 함께 물들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닥터 헬기의 소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닥터 헬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화이팅! 네, 다음 닥터 헬기 캠페인을 이어가실 분들로 하남시 홍보대사 네 분과 하남시에 살고 계시는 장성규 프리랜서 아나운서님, 그리고 같은 우리 백제도시의 형제도시죠. 부여의 박정현 군수님을 추천합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